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지난 23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50명 이하로 참석했으며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가 오는 12월 31일로 기한이 끝남에 따라 조세 감면 제도 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마스크 무료 나눔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에 앞장서는 분들을 서정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영등포역 광장에서 마스크 무료 나눔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 단체 회원들입니다.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영등포지회와 장애인연합회, 장애인 녹색재단 영등포구지회, 장애인정보협회 회원들은 지하철 영등포역과 대림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 방역물품 구매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마스크와 소독제를 전해주고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마스크를 무료로 받은 비장애인들은 몸도 불편한 장애인들이 아침부터 마스크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별에 감사하다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이 마스크를 그 비장애인들에게 나눠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됐죠? 예,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장기간 추석 휴가가 이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마스크를 제공하면 혹시 장기간 구매를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상시 대책으로 저희가 마스크를 1인당 5매씩 나눔의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재능 있는 회원들이 한데 모여 직접 마스크를 제작해 무료로 나눔 행사를 지켜본 영등포구의 고기판 의장은 장애인들이 뜻깊은 마스크 무료 나눔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올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쓰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더욱이나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이 자립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함께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장애인들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시민들에게 7,000장의 마스크를 무료로 나누어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애인들은 관내 양로원 등 마스크가 필요한 곳에 마스크 무료 나눔 계획을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